저기는 이제 오늘 입주하는 집인데요. 젊은 이제 신혼부부 두 분께서 거주하실 큰 방입니다. 원룸 건물의 주인 세대고 가격은 2억 9천입니다. 2억 9천으로 요분들이 언제 왔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8월달쯤에 왔어요. 여름에 더울 때. 근데 이사는 지금 언제야? 지금 11월인가? 한 3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그냥 계약을 하려고 왔다기보다 그냥 한번 시세를 보러 한번 뭐 정찰이죠. 정찰기 한번 보셨다가 저도 이런저런 많이 방을 보여주다가 정말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이 정도면 놓치면 안 된다 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한 방입니다. 이렇게 투룸이나 쓰리룸은 지금처럼 제가 이사를 하는 날 지금 소리가 들리죠?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사를 하는 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세입자가 사는 도중에는 찍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계약한 호수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찍어 보려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방은 아이쇼핑을 할 수 있지만 계약은 이미 된 방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별로 올릴 집이 많이 없어요. 이 정도면 지금 방이 여기 작은 방 하나 있고요. 여기는 뭐 누가 봐도 거실이죠. 그리고 여기 도배하는 곳은 안방인데 좀 이따가 찍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방이 꽤 큽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 정도 크기의 쓰리룸이면 기본 3억은 그냥 넘고요. 신축 첫 입주면 3억 한 3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3억 한 3천. 아마 이 정도 크기에 한 5년 전에 살고 계신 분들은 2억 후반대로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해마다 전세 가격은 서울 집값이 떨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일단 전세 가격은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거실에 여기서 이렇게가 4m입니다. 이렇게가 4m 거실 공간만. 그리고 작은 방은 여기서 이렇게가 3m10, 여기서 이렇게가 2m90. 그러니까 뭐 3m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방이 있어야 되면 아주 괜찮죠. 그리고 일단 인덕션은 3구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 아직 청소는 좀 덜 됐습니다. 세탁실이고 여기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서 따로 냉장고 큰 거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아주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사가 세 달이 남았지만 그냥 계약을 하셨었고 저도 무조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집을 3억대에 보기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정말 조금 보신다면 유흥자에 별 문제는 없다면 그냥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것보다 대부분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2억 9천에 하셨고 안방은 도배 중이니까 길이만 잠깐 채광도 지금 시간이 아침 8시 40분입니다. 8시 40분 여기서 이렇게가 3m40, 여기서 이렇게가 4m30입니다 저희 끝에 보면 약간 곰팡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될게 여기가 어디 뭐 건물에 막혀 있지도 않고요. 물론 바로 앞에 뭐 어느 정도 앞에 건물은 있지만 막혀 있지도 않고 집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채광도 보세요. 채광도 좋아요. 근데 곰팡이가 있어. 그럼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곰팡이 핀 자리를 보면 예전에 장롱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장롱을 둘 때 아예 벽에 딱 붙여버려서 장롱 뒤에 공기 순환이 안 되면 아파트도 곰팡이가 생깁니다. 뭐 아파트 사신 분들도 장롱 뒤에 아무리 고층이 뭐예요? 공기가 안 통하면 곰팡이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중요합니다. 환기가 중요하고 화장실은 두 개입니다. 화장실은 여기가 이제 거실에 있는 화장실이고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에도 화장실이 두 개 다 사이즈가 큽니다. 거실 화장실, 안방 화장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3억 정도면 이 정도를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구할 수는 있으나 정말 운대가 맞아야 돼서
장담은 못 드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주방도 공간이고 거실도 공간이 있는 편이고 방들도 다 커요. 그래서 사실 이 사이즈가 3억 미만으로는 정말 물이 따라줘야 가능한 사이즈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것보다 작은 게 2억 후반이에요 지금. 작은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참고하시고, 사실 저도 여기는 꼭 찍어야겠다 해서 달력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룸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역에서 5분 거리는 아니에요. 역에서 10분? 10분은 안 걸릴 겁니다. 10분은 안 걸릴 그런 위치입니다. 아주 괜찮아요. 여기는 이렇게 딱 보니까 연식은 한 몇 년 됐을까? 아무튼 처음 가격 그대로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더 찍을까? 사진 하나 더 찍고, 네,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방 사이즈를 앉았어요. 두 번째 방 사이즈, 두 번째 방 사이즈 앉아서 불 끄다가 다시 봅니다. 일단 여기는 빌트인으로 옷장이 쫙 또 돼 있네요. 세 개가. 여기도 길이가 그 깁니다. 여기서 이렇게가 3m10이고요. 어이구. 여기서 이렇게가 4m40입니다. 작은 방도 어지간한 방의 큰 방 크기입니다. 그래서 붙박이 다 돼 있고, 저는 사실 아주 저도 제가 이렇게 소개해 줬지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집이 이제 요분들이 2년 살고 3년 살고 몇 년 살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한테 다시 방을 내준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